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인간 내면과 영혼을 빛의 아름다움과 환희로 표현한 정희경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올해 첫 전시로 지난달 28일부터 추상회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희경 작가의 속삭이는 빛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빛에 관한 다양한 추상회화와 미디어 아트 등 독창적인 작품 54점이 오는 3월 7일까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LED를 이용해 빛의 정형성을 표현한 작품과 한지를 통한 입체감을 살린 작품들이 모여 화려한 색채로 빛의 아름다움과 환희를 표현한 따스한 이미지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한 빛은 밖에 보이는 빛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빛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 작품은 무지개 색감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지개 색감이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싶어서 그 무지개 색감을 썼었거든요. 단색조의 아름다움, 깊이, 그리고 세련됨, 그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 하나하나 다 그전에는 한 작품에 무지개 색감을 다 넣었다면 지금은 하나하나 그 색감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표현하게 됐어요. 이처럼 작가는 인간 내면의 영혼을 빛으로 표현해 삶의 지혜와 깨달음 등 희망의 빛을 표현하고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속삭이는 빛의 전시회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빛의 고마움과 마음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